네, 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 오형규입니다. 미 연준의 9월 피벗 시그널에 환호했던 시장 분위기가 채 하루도 넘기지 못하고 급변했습니다. 미국 제조업과 고용 지표의 악화로 뉴욕 증시가 급락했고 그 여파로 코스피도 2700선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미 연준이 7월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나섰어야 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화 정책의 전환이라는 호재와 경기 침체 우려라는 악재가 뒤엮인 상황에서 향후 글로벌 경제와 증시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님과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는 미국과 일본, 영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회의를 진행하는 아주 바쁜 한 주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장의 관심은 단연 FOMC였죠. 두 분 꾼과 함께 이번 FOMC 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Good afternoon. My colleagues and I remain squarely focused on achieving our dual mandate goals of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for the benefit of the American people. Our economy has made considerable progress toward both goals over the past 2 years. The labor market has come into better balance, and the unemployment rate remains low. Today, the FOMC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and to continue to reduce our securities holdings. Inflation has eased notably over the past 2 years, but remains somewhat above our longer run goal of 2%. As the labor market has cooled and inflation has declined, the risks to achieving our employment and inflation goals continue to move into better balance. The second quarter's inflation readings have added to our confidence, and more good data would further strengthen that confidence. Thank you. I look forward to your questions. 네, 지난 6월 FOMC 결과를 발표하던 때와 비교해서 파월 의장 발언이 좀 짧아진 느낌도 듭니다. 다만 여전히 물가와 고용 안정을 강조하는 내용들이었는데요. 미 연준에서 근무 경험을 갖고 계신 이윤수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7월 FOMC가 그 지난번과 해서 달라진 것, 특별히 주목해야 할 만한 것,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물론 뭐 약간의 형용사, 뭐 부서, 이게 수식어들의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노동시장에 대한 어떤 그 연준의 어떻게 관찰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일 건데요. 뭐 노동시장이 약간 둔화를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실업률은 낮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 외에 지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그 전에는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에 우리가 매우 주의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계속 있었는데 그게 빠지고 그 문장을 물가와 고용 두 개의 목표를 본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두 개의 목표라는 듀얼 맨데이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인플레이션에 주목하다가 이제 물가와 고용 두 개의 목표를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스테이트먼트에 들어갔다라는 게 되게 놀라운 부분이고요. 그건 왜냐하면 이게 한 번 들어갔으면 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물가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이 노동시장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의식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는 노동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게 물가가 이게 물가를 자극할 정도로 노동시장이 너무 강하다. 이게 노동시장이 내려와야지만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노동시장도 물가의 측면에서 바라봤는데 지금부터는 이것을 경기의 어떤 하방 위험에 대해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뭐 지난번에서는 기자회견 정도에서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스테이트먼트에도 들어가고 기자회견에서도 좀 강조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시장이 되게 많이 빠졌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얘기가 나오기가 무섭게 예전 같았으면은 오늘 같은 뉴스에는 아마 시장이 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자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연준이 이자율을
빨리 내려야겠구나라는 생각에 시장이 오히려 좋게 올랐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자율은 9월에 내릴 거라고 확신을 거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노동시장이나 실물경제지표는 우리가 불황의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 불황이 오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펀더멘탈이 좀 불안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시장이 좀 더 주목을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주식시장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한 1년여 동안 얘기했던 게 굿뉴스 이즈 배뉴스고 배뉴스 이즈 굿뉴스가 됐는데 이제는 굿이고 배시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김학균 센터장님, 네. 이 성명 발표 이후에 뭐 이제는 9월 금리 인하가 거의 뭐 확실하다 이렇게 기정사실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항상 데이터 디펜던트라 그래가지고 물가나 소비, 고용 이런 지표들에 따라서 시장이 일일비할 수 있는 여지가 앞으로 남아 있을지, 그냥 9월까지는 그대로 갈지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시작할 때 시장이란 게 약간 좀 뭐 기대치를 많이 반영하는 측면은 있어서. 올해 시작할 때는 연준이 한 3월부터 금리 낮춰서 뭐 연간은 6번까지 낮출 거란 기대가 연초에 기대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실은 3월부터 낮추기엔 미국 경제가 너무 뜨거웠고 그건 사실은 금융시장에 좀 과한 기대였는데 이 이제 연준의 FOMC 직전에 금융시장이 그때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선물 같은 걸로 가격을 프라이싱 하는데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이제 100%로 프라이싱을 네. 하고 있으니까 9월에 연준이 금리를 안 낮추면 이제 시장이 정말 깜짝 놀랄 반대편에 또 충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근데 저는 파월 의장이 그 고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성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는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뭐 여러 가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은 편이거든요. 2분기에는 서프라이즈예요. 예, 성장 2.8% 성장했고 작년 성장률은 2.5% 했죠.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3%. 그러니까 뭐 기대치니까 바뀔 수도 있지만 이제 미국 경제는 이제 고금리가 오래 유지가 되면 시차를 두고 경제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 뭐 중앙은행장이 저는 뭐 그런 어떤 우려나든가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는 뭐 합당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의 미국 경제는 굉장히 뜨겁고 근데 이제 그 지지난주인가요? 파월 의장이 미국 그 상원에서 이 연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는 거는 이건 되게 좀 불안하다. 예. 이게 실은 뭐 중앙은행이 그 금리를 높여 가지고 경제를 망치고 싶은 중앙은행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고금리가 장기화되게 되면 어디선가 이제 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잡히는 국면이기 때문에 9월 정도에는 뭐 제 생각에는 낮출 확률은 굉장히 이제 높은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연속적으로 많이 낮출 거냐라고 보면 지금 경기의 경로로 보면 경기가 아주 망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두 번 낮추고는 또 굉장히 또 신중한 모드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뭐 9월에 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일단 뭐 굉장히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9월 금리나 하겠다 거의 뭐 기정사실화 해놓고 나온 지표가 이제 PMI하고 미국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거 같으면은 당연히 금리를 이제 낮출 근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지금은 오히려 시장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9월 FOMC에서 혹시 25BP, 0.25%포인트가 아니라 50BP를 내릴 가능성,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50BP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 그 균형으로 가고 있다. 어떤 노동시장과 그 물가상승을 다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노동시장을 봐야 된다는 의미가 이게 불황을 걱정한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너무나 뜨겁던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저희가 그 불황이라고 보기에는 최근에 나왔던 실적 보고가 상대적으로 네. 강하고요. 그리고 뭐 물론 소득이 좀 작은 가구들은 소비를 줄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프리미엄 브랜드 같은 것들의 소비는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아마존이 어제 아마 한 데에서는 소비자들이 좀 싼 거 찾고 있고 조심한다라는 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소비는 견조하고 우리가 어떤 소프트 랜딩의 시나리오를 뒤집을 정도로 불황의 자료가 아직 나오고 있진 않다라는 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올라가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 금리를 내렸을 때 그 방금 올렸던 자료를 보여주시면요. 그 보통 금리를 빠르게 내렸던 시나리오들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씩 내리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 94년, 5년 그때쯤에 우리가 소프트 랜딩 얘기를 할 때 이자율을 내렸던 걸 보면은 조금씩 내리고 두고 보고 조금 내리고 예. 그렇게 급격하게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그전에 금리를 급격하게 내렸던 것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프가 그걸 예. 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1번, 3번, 4번, 5번 이게 5번이 가장 최근 코로나 때인데 이렇게 금리가 급격하게 내리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던 시나리오고 가장 최근이 이제 5번에 우리가 그 코로나 때 금리를 굉장히 급격히 내렸던 시나리오를 보통 생각하고 그때 주가가 막 올랐던 것을 예. 기억을 하지만 사실 지금 그 연준이나 우리가 소프트 랜딩이라고 얘기할 때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2번에 더 가깝거든요. 사실 금리는 조금 내려오고 그게 성장률이나 아니면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실업률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연준 의장이 늘 요새 얘기하는 표현, 그 다이알 100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우리가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는 게 아니라 조금 경제를 압박하는 수준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돌려놓은 거를 약간 돌려놓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처음에는 한 25BP 정도 내린다고 생각한 예. 게 맞고요. 그게 물론 내일 그 노동 지표하고 9월, 10월의 물가 상승률을 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불황의 걱정을 가지고 오지 않는 한은 25BP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뭐 이렇게 한 방향으로 올렸다가 동결로 갔다가 이제 내리는 거니까 센터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죠. 뭐 25BP 베이비 스텝으로 먼저 갈 가능성이 높겠죠. 예, 지금 뭐 미국 경기에 대해서 뭐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굉장히 이제 달러가 강하게 유지가 되면서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진작에도 좀 좋았다 나빴다 이제 했던 예. 것이고요. 크게 보면 뭐 소비는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조짐은 별로 없고요. 그리고 또 고용은 뭐 우리가 잠재적으로 조금 나빠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50BP를 내릴 정도로 뭐 가시적으로 나쁘다고 네. 말하기도 어려우니까요. 25BP 정도 낮출 가능성이 좀 이제 높다는 생각이고요. 그 그래픽 4번을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0년대 이후 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사실 금융시장은 이제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80년대 이후 미국 긴축의 사례들이라고 하는 이제 차트를 봤으면 좋겠는데 예. 이제 한번 금리를 낮추면 연준이 연속해서 많이 낮춘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과거에 그렇게 연준이 금리를 많이 낮췄던 거는 경제가 탈이 나서 낮춘 거거든요. 그래서 중립금리라고 하는 개념이 최근에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중립금리를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실 긴축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야 조금 약간 나빠져라. 그러니까 경제를 둔화시킴으로써 물가 압박이라고 하는 아주 뜨거운 그 압력을 빼내는 게 긴축의 목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면서 경제를 좀 연착륙시키고 그 대가로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다 보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연준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제 탈이 났습니다. 예. 이건 연준의 의도였던 건 아니죠. 그 중립금리란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존재하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금리 수준이라기보다는 중앙은행들이 추구하는 약간의 이데아 같은 개념이에요. 예, 물가 안정도 거고 경제 후퇴로 막는 건데 그래서 이제 금리를 연속적으로 낮추는 거는 경기가 탈이 났을 때인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저는 고용시장의 냉각까지도 상당히 선제적인 멘트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주가가 많이 밀린다. 근데 주가를 밀린다고 해서 50BP를 낮추는 게 과연 명분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주식 가격은 미국 시장 만들어지고 가장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50BP보다는 일단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베이비 스텝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 경제 들여다보면 좀 약간 심각하게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미국 국가 부채인데 무려 35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이건 뭐 이게 조 단위를 넘어서 경 단위로 가는데요.
이게 뭐 이자만 해도 미국의 세계 1위라고 하는 미국의 국방비 지출액을 넘어설 판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 보시기에 이렇게 국가 부채가 자꾸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이 미국 대선 후보들도 사실 뭐 대책이 없는 거고 그런 네. 상태에서 이 통화 정책에 어떻게 보면 이게 결정적인 부담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그 파월 의장이 그 얼마 전까지 연설을 할 때 우리가 금리를 올리는데 미국 경제가 너무 뜨겁다라는 톤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 제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둔화, 부동산 같은 건 둔화가 되는데 고용이나 전반적인 성장률이나 소비는 이건 너무 뜨겁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1분기에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가 6%에 예. 육박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중앙은행은 긴축을 하는데 반대편에서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가 조금 과하게 뜨겁고 상당히 이제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 많이 유지가 됐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11월 대선이 있는데 누가 되더라도 저는 미국 재정이 개선되긴 좀 힘들 거라고 보는데 일단 가능성으로 보면 이제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되면 뭐 증세할 수 있겠죠. 뭐 민주당은 증세 뭐 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데 근데 바이든 행정부 때 보편적 증세를 못했습니다. 예. 예. 이거를 해리스가 돼서 뭐 예컨대 뭐 소득세율이나 법인세율을 올린다? 이거는 뭐 돼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높은 확률로 계속 돈을 쓸 가능성은 높은데 증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가능성은 반반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리고 트럼프가 공화당이 당선이 됐을 때 감세가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이 전 더 클 거라고 보는데요. 예. 이 경제적으로 보수적인 철학을 가진 분들이 정부가 많이 하는 것보다 시장에 맡기자라고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법인세도 깎아주고 그리고 소득세 깎아준 일몰되는 것도 그냥 아예 영구화시키겠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감세를 해줬을 때 공화당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은 정부를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예.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레이건도 못했고요. 부시도 못했습니다. 정치인들이 한번 쓰던 돈을 줄이는 게 매우 힘든 일이고 특히나 이제 경직적인 국방비나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지출을 줄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면은 감세는 해주는데 지출을 못 줄인다 그러면 이 효과는 즉각적으로 올 수가 있어서 저는 뭐 한 내년, 후년 정도까지 봤을 때 이 글로벌 경제나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 재정 적자. 예. 예, 뭐 기축통화국이니까 뭐 어떻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경제가 삐그덕거렸던 사례들은 많기 때문에요. 상당히 잠재적 불안 요인이라고 봅니다. 예. 우리 정치 못지않게 미국 정치도 양극화되어 있어가지고 이 증세나 지출 삭감을 해서 뭔가 재정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 합의가 과연 가능할지 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미국 재정 적자가 큰 이슈가 됐을 때 우리 경제에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재정 적자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약화되면 우리의 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제 타격을 받을 거고요. 그건 장기적인 이슈고 단기적으로도 이게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미국 재정 적자가 당장의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 경로가 지속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파월 의장도 그렇고 크루그만 같은 분도 이게 우리 경제 당장 위험이 되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게 지속적인 가능성은 이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시장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6번 자료 참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미국 국채 30년 국채가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를 우리가 보면은 10년 국채, 30년 국채 모두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선 전에 한 2.6%였던 게 1, 2년 사이에 3.4%까지 올라가는데 이 상당 부분의 상승이 당선된 직후에 그러니까 취임하기 전에 사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취임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인프라를 올리겠다라는 연설을 하는 국채 순간에 찍어서 재정 풀겠다는 얘기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더 시장에서는 뭐 발작이 일어난 거죠. 예, 그러니까 멕시코에다 보더를 짓고 이런 것들이 멕시코에다 이제 담을 쌓고 이런 것들이 예. 다 빚을 져서 하겠다라는 거니까 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있기는 했지만 이게 다 결국은 빚으로 이어진다라는 측면에서 그 미국 국채 이자율이 올랐고요. 뭐 미국 국채가 안전
보편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살 때 요구하는 어떤 이자율은 이제는 예전보다는 더 높아질 수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미국 국채 이자율이 높게 유지될 때 우리의 이자율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와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안정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말씀하신 이유로 재정 악화라든가 이런 이유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그때는 또 연준의 통화 정책이 또 다시 뭐 선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단기 시장에서 이런 불확실성이 올라가는 게 우리가 올해 되게 주의 깊게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앞서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뭐 미국뿐이 아니라 일본, 영국까지 이제 통화 정책 회의를 했죠. 일본이 드디어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피를 했고 또 영국은 또 이 코로나 이후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이런 글로벌 통화 정책의 어떤 커다란 변화가 우리 환율에도 상당히 출렁출렁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킹 달러, 슈퍼 엔저 뭐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일단은 강 달러는 좀 진정이 되는 네. 이제 그런 모습이 엔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참 일본을 보면은 뭔가 아베 이후에 한 10년 실험했던 게 좀 끝나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네. 지금 많은 나라들의 통화 정책이 순환적인 경기 사이클이란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뭔가 삐그덕거립니다. 왜냐하면은 금리를 올리는 긴축,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고 인플레 압박이 높을 때 해야 되는데요. 작년에 일본 경제 성장률이 한 1.9%였습니다. 그런데 네. 1분기에 일본 GDP가 역성장을 했고요. 올해는 거의 성장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금리 올리는 건 사실은 순환적인 경기 사이클에 맞는 정책은 아닌데.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일본이 왜 그런 정책을 쓰냐. 일본이 지금 물가 상승률이 한 2% 중반인데 일본이 장기간 그렇게 그 디플레로 고생했던 나라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그런 물가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뭐 인플레 기대 심리를 그 사회가 갖는 게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일본 경제가 저는 지속되기 힘든 구조가 지금 이제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뭐 30년에서 벗어났다 혹은 일본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거의 그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생각을 해보면 일본의 높은 물가와 인플레가 기본적으로 일본의 고령자들에게는 너무 나쁜 것 같아요. 거기다 환율 엔저까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내수의 금액을 낮추는 건데 그래서 이제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이 보수적인 정당이지만 약간 뭐 좌파처럼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줘라 막 이런 요구 하거든요. 물가가 올라가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서 구매력을 보전시키는 게 디플레의 어떤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처방인 건 맞는데 근데 일본의 인구의 30%는 은퇴해서 연금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노동자들 임금처럼 올라가기도 힘들고 이런 인플레 환경이란 게 그들에게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이 줄어든 내 돈의 구매력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참 통화 정책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많은 나라의 통화 정책들이 조금 삐그덕삐그덕 거리는데 일본도 저는 뭐 그동안 BOJ가 여러 가지 하면서 주가도 올리고 많이 했는데 뭔가 이런 식의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았구나라는 뭐 그런 감상은 갖게 되네요. 네, 지금 1,300원대 후반의 환율이 상당히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렁출렁하는 모습이 별로 그렇게 썩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통화정책 변화와 글로벌 피벗과 우리 환율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그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어떤 환율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그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뭐 내리지 못하는 문제들은 어느 정도 조정이 좀 그 가능성은 좀 쉬워진 측면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통화 정책에서 금리를 낮추는 게 계속될 것인가라는 점에서는 아까 미국의 경우도 계속 지속적으로 낮추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예.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도 사실 이번에 뭐 낮춘 게 되게 놀라운 예. 측면이 있는데 그 보니까 이제 5대4로 굉장히 타이트한 결정에서 그러니까 뭐 매파적 인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음에 계속 낮출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본도 이번에는 의외로
금리를 낮추고 앞으로도 한 올해 금리를 올렸죠. 아, 죄송합니다. 네. 금리를 올리고 이거를 세 번 정도는 더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급격하게 올리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일본 같은 경우 연금 소득자 같은 경우에게는 금리가 높은 게 굉장히 좋은 거지만 또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가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예, 금리가 어떤 정부가 내야 되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적자에다가 내야 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임금이 올라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탈출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계속해서 그 일본이 성급하게 어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과 싸워서 금리를 그 빠르게 올리는 것을 하게 되게 두려운 부분은 사실 일본이 좀 너무 성급하게 통화 정책을 완화적인 측면에서 좀 긴축하는 과정에서 탈출을 못해서 그게 잃어버린 10년이 20년이 되고 예. 30년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저희가 제가 연준에 있을 때 그 통화 정책과 관련돼서 양적 완화를 할 때 저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일본의 실패 사례였습니다. 반면교사였죠. 예, 그때 했던 얘기가 사실 시작하기도 전인데 시작하기도 전에 그때 했던 얘기가 우리의 그 출구 전략이었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거를 양적 완화를 하는데 이렇게 제로 금리로 가서 이것을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우리가 먼저 빠져나가지 않는다라는 신념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빠져나갈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이제 시장이 눈치채면 일본처럼 될 확률이 있다라는 예, 거였거든요. 이른바 유동성 함정이라고 한참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 자기 스스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상황에서는 이게 뭐 사실 보면 환율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이 엔저가 너무 지속이 되고 미달러를 팔아서 방어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일은 하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거나 계속 굉장히 매파적으로 끌고 나가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통화 정책의 완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기는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을까라는 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덧붙여서 이제 미국 연준이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 사실상 뭐 인하하겠다는 얘기는 다름없이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일 것 같아요. 한은금통에 과연 10월에는 내릴 수 있을 것이냐 이 얘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계대출 늘어나는 거 봐라. 지금 부동산 들썩거리는 거 봐라. 이 내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9월에 미국이 먼저 내리고 다른 나라들도 내리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환율 때문에 우리가 통화 정책에 미국에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못한다라는 예, 측면에서는 내릴 수 있는 요소가 여건이 마련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환율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해서 10월에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가계 부채하고 주택담보대출이죠. 부동산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웠을 예,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늘어나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그렇죠, 올라가고 예, 있습니다. 그 자료 2번을 보시면 우리나라 주담대가 사실 주택담보대출이 이자율이 높게 유지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늘어났고요. 이건 어느 정도 뭐 정책금융이 작용했던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주택 거래량도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주택 거래량도 꾸준히 늘어나서 특히 2024년 이후에는 그 늘어난 정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예, 그래서 2023년도 수준을 이미 회복했는데 저희가 뭐 가격은 사실 어떤 자료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어느 정도 좀 더 높게 반영이 되고 느리게 반영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 가격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판단할 때는 이 가격이 많은 거래량에서 왔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게 좀 어떤 면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가 바뀌어서 많은 사람이 주택을 구매하고 있는가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간 상황에서는 한국은행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예, 거죠. 특히나 국채금리는 이미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게 어느 정도 시장에 이때까지 내려왔죠. 예, 많이 반영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정권에서도 얘기를 하고 국회의원도 이제 불러서 뭐 금리를 내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하느니 당연히 내릴 거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화랑을 굉장히 뜨거워지고 그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그거에 대한 부담은 사실 이자율을 내리라고 요구했던 정부 당국이나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정작 이자율 결정을 담당하는 한은에 있기 때문에 한은의 입장에서는 환율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택 거래에 관련된 가계부채와 그리고 아파트 가격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10월에는 그 상황이 개선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이 내렸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오늘 아주 어떻게 보면 시장 충격이 좀 그 실제 이상으로 좀 과도하게 미쳤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어떤 통화정책 글로벌하게 피봇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어떻게 보면 주의해야 될 점 정말 이거는 꼭 지켜봐야 될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자산시장이 중앙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 중앙은행이 막아주겠지. 사실은 정부 부채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저는 중앙은행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 BOJ가 별의별 걸 다 했죠. 심지어 주식도 사고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사실상 많이 사면서 일본 정부의 GDP 대비 국가 부채가 250%까지 넘어가고 했는데 저는 일본의 사례가 성공했던 사례는 아니지만 그나마 BOJ가 많이 개입을 해가지고 경제가 망가지는 걸 막은 측면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연준도 2008년 이후로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을 많이 썼는데요. 그런데 저는 BOJ가 됐건 연준이 됐건 중앙은행 경제에 많이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물가가 높지 않을 때는 중앙은행의 그런 완화적 통화 정책에 가지는 부작용이 굉장히 적은데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한 30년 만에 맞는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직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중앙은행이 지난 한 10여 년과는 조금 환경이 좀 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이게 중앙은행이 막아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저는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통화정책 얘기를 좀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매크로한 경제 환경이 어떤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 좀 미국 경제지표에 과민 반응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1분기에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가 5.9%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의 작년 GDP 대비 재정 적자가 4%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사실 경기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면 제 생각이 순환적으로 경기가 둔화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식의 지출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럼 저는 오히려 미국 경제가 갑자기 그 어떤 경제가 나빠질 가능성보다는 경제가 잘 안 식고 그럼으로써 높은 물가가 상당히 하방 경직성으로 유지가 되고 연준이 금리를 못 낮출 수 있는 리스크가 오히려 조금 큰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정부가 돈을 많이 쓴다 그러면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보다는 조금 상당히 잘 버티면서 물가가 높게 유지가 되는 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글로벌 경제 각국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국만 잘 나갔지 않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미국 경제 지금 이렇게 경기 침체를 우려할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죠? 예, 사실 오늘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을 한 것에 대해서 아마 연준 이장한테 왜 이번에 안 내렸어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데이터 포인트를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 디펜던트 한 거고 여기서 내가 데이터라고 얘기할 때는 그 토탈, 데이터를 다 보는 거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가 정말 심각한 수준인가. 그러면 자료를 그러면 우리가 주로 실업률을 보고 아니면 이제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니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니까 불황의 가능성이 없는가라고 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그 미국에서 나오는 노동시장 자료가 좀 맞지 않는 거가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고 그게 특히나 어떤 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는데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조금 더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가지고 온 자료에 그 3번을 보시면 그 이게 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이게 그 이직률이 올라갔는가 그다음에 그 고용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료 하면 3번을 좀 올려주시면 예, 좋겠는데요. 지금 나옵니다. 예, 이게 정부가 보통 보여주는 자료가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던데 그 졸트라고 해서 부인 이직률 보고서를 따라서 보면 이제 빈일자리가 감소를 하는 게 이게 경기가 나빠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고용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너무 뜨겁던 게 어느 정도 식어가는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료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자발적 퇴사하고 해고를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자발적 퇴사는 조금 줄어듭니다. 이건 붉은색이요. 예.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이 이제 떨어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올라가고요. 다시 줄어드는데 이 자발적 퇴사하고 해고는 다른 게요. 해고는 뭐 나가라는 거죠. 경기가 안 좋으면 해고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선으로 되어 있는 해고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근데 그거보다 특징적인 게 자발적 퇴사는 내가 좋은 직장을 찾았으니까 먼저 나간다는 건데 이 먼저 나가는 사람의 숫자는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하나고요. 이게 불황이 시작하기 전에 나타나는 좀 전형적인 현상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그 그래프를 혹시 보여주시면은. 그 잘 안 보이니까 그 다음 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그 결국은 누군가가 취업이 돼야 되는 건데 그 고용이 늘어 빈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럼 그 자리를 가는 거죠. 그러면 실업자가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 숫자는 크게 바뀌진 않았고요. 근데 전혀 일을 안 하고 있던 사람,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아닌 사람들이 이제 좋은 일자리가 생겼네 하고 취업이 되는 거죠. 내가 뭐 특별하게 입사 원서를 내고 이랬던 건 아닌데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취업이 되는 경우가 보통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지다가 경기가 꺾일 때쯤 되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비취업자가 취업이 되는 구직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어떤 졸트 그러니까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라 그 사업 가구한테 가서 물어본 자료에서 나오는 거를 보면 실제로 노동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게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고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나가는 것은 둔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게 뭐 계속 이런 게 지속이 된다라면 뭐 정상화의 수준에서 어떤 불황의 가능성도 우리가 걱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약간 전초처럼 보이는 단계고요. 이것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모든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정말 심각한 사태가 갈 때쯤에는 이미 우리가 경기가 나쁘다는 걸 체감하고 있을 정도로 나빠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경제 덧붙여서 보면은 지금 2분기에 역성장을 한 상태고 그리고 지금 뭐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뭐 갑자기 경기가 살아나거나 이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지 않습니까? 그 하반기에 이렇게 되면은 좀 걱정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시장 측면에서는 이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상반기를 보면 이제 실물 경제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 사실 내수가 안 좋은 거는 이게 변수가 아니라 거의 뭐 상수가 된 것 같은데요. 네. 또 앞으로 뭐 내수가 좋아지기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일단 뭐 민간 소비는 뭐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요. 이게 뭐 다 집에 부동산에 깔려 있는 거고 은행에 이자 갚느라고 원리금 갚느라고 이제 쓸 돈이 없고 또 기업의 투자가 또 내수를 구성하는 요인인데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것만 100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은 투자하고 있지만 한국 땅에서 투자하지 않고 있고 뭐 건설 투자는 한국은 뭐 건설 투자가 이미 과잉 투자가 되어 있는 나라니까 건설 쪽으로 경제적 자원 가는 것도 무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전 정권에서는 정부 지출이 그나마 내수를 끌어올렸는데 보수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그건 안 한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경기란 관점에서 보면은 내수는 계속 안 좋고 오직 수출의 변화에 따라서 한국의 경기 사이클이 결정돼 왔는데요. 상반기에는 미국도 괜찮고 중국도 괜찮았습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이제 쓰고 하면서 근데 지난 그 7월 달까지 한국의 대중 수출은 꺾이진 않았는데 중국 경제는 생각보다 좀 빨리 약해지는 듯해서요. 그래서 뭐 경향적으로 보면
뭐 내수가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상반기에는 중국, 미국 괜찮았는데 하반기에는 중국 쪽 힘이 조금 약해진다라 그러면 저는 펀더멘탈은 조금 앞쪽보다는 조금 걱정이 많아지는 흐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덧붙여가지고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반기 이제 11월 달이면은 미국 대선도 있고 뭐 금리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하고 이런 상황에서 수출 주력 산업이 흔들린다 이런 상황이 온다면 이거 어떻게 뭐 대응책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어렵죠. 사실 우리나라가 반도체하고 자동차 사실 몇 개 그 주요 품목에 예. 의존을 하는 정도가 되게 큰데 공교롭게도 그 산업들이 다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잘하고 물론 우리가 잘하니까 수출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다만 얼마나 팔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그 사주는 나라들이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 대선 결과 이후 지정학적 그 불확실성이나 위험도가 커질 경우에는 이게 단순히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문제가 예.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 성장 동력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 이 저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2010년 이후에 지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 경제 성장률이 높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뭐 좀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2.5%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서 한 19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리 경제가 한 3% 정도 했는데 한 개선된다고 한 게 2.5% 정도밖에 안 되는 거면 좀 심각한 수준이 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 저는 단기적으로 이게 그 미국 경제에 대해서 투자를 말씀하셨는데 센터장님이 이게 미국 경제가 잘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전략을 좀 세울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2010년도에 우리나라가 잘 어떤 경제가 꾸준하게 성장했던 것을 보면 중국 옆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때 우리가 뭐 특별히 노력을 했다라기보다도 중국에 가까웠었고 어떤 면에서 우리의 제조업이 중국 경제가 미국에 수출할 때 중요한 중간 좀 고급 중간재를 보급하는 역할을 하면서 중국 공장이 아니라 그 아시아 공장에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덕분인데요. 그러면 지금 모든 투자가 미국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기업도 글로벌 기업이 돼서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흥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 덕을 볼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성장 전략이 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 미국 시장 상승세를 이끌어온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조정이 이달 들어서 7월 들어서 상당히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5,000명을 구조 조정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고 엔비디아는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 조사를 한다 그러고 이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오늘 시장에서 아주 충격이 컸는데요. 거기다 전기차도 상당히 좀 부진한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라는 재료가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금리 인하한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도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시장 금리가 상당히 많이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이 예상되는 금리 인하를 넘어서서 많이 지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중간값 기준 5.375 정도 되죠. 예.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는 하루짜리 금리입니다. 근데 만기가 10년짜리 미국 국채 수익률은 3%대로 떨어졌거든요. 실은 이미 다 반영한 거네요. 예,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여기서 금리가 더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연준이 금리를 많이 낮출 거란 기대보다 경기가 정말 나쁘니까 금리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은 자산시장 관점에서 보면 금리가 뭔가 자산시장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변수는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 뭐 빅테크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올랐죠. 미국 증시가 만들어지고 한 130년 역사 중에서 최근 7, 8년이 뭐 기록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가격 부담이 상당히 이제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좋을 것까지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밸류에이션이 비싼 주식,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이 좋다고 하더라도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가져온 종목들은 조금 저는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자, 그 마무리로 이 김학균 센터장님께 좀 이렇게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는 네. 지정학적인 변화, 그다음에 금리 정책의 변화,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자산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정말 좀 크게 한번 짚어주시죠. 또 뭐 주가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건 한편으로 또 이제 기회가 되는 거고요. 이제 시장의 인기주라고 하는 거는 늘 돌고 도는 건데 네. 지금까지는 성장 가치로 무장한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좋았던 거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 조금 스타일이 다른 주식들, 뭐 좀 싼 주식들, 뭐 이런 것들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시장의 주도주가 꺾일 때는 못 올랐던 종목들도 사실 같이 꺾입니다. 버티긴 힘든데 다만 이제 그 큰 판이 끝난 다음에 예컨대 2000년대 초에 IT 버블이 붕괴된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싼 가치주들이 좋았고요. 또 2011년에 그 당시에 성장주였던 차화정, 중국 성장주였던 예. 종목이 무너진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떨어지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의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올라가는 종목은 성장 가치로 무장한 종목들보다는 조금 싼 주식들이 아닐까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싸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 왜 싸다? 그게 가치주 아니겠습니까? 가치주 네. 정의가 뭐 달리 내릴 것도 그렇습니다. 없이. 또 한국의 또 밸류 네. 정책이란 것도 사실 그런 쪽에 맞춰져 있어서요. 조금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의 성격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 김학균 센터장님 시각에서는 네. 지금 이번 조정이 오늘 이 좀 과민 반응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이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많이 오른 주식들은 뭐 저는 더 떨어져도 뭐 최근 며칠 보면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바닥에서 7배, 8배 올라온 그렇죠. 주식들이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들은 단기 흐름보다 장기 주가 추세를 보시면서 판단을 내리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윤수 교수님께 또 여쭤볼게요. 이 글로벌 통화 정책도 전환하고 뭔가 커다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들도 피부로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뭔가 성장 궤도로 다시 좀 복귀를 해야 되는데 정부나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건지 뭐를 먼저 풀어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저도 그 정부가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요. 근데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요새 하는 게 그 예. 신성장 동력 얘기를 하는데 사실 2003년부터 매 정부마다 이름만 바꿨지 20년 했는데 그렇죠. 잘 안 되는데 사실은 이게 뭐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정부가 무리하게 뭘 한다라기보다는 기업이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사실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면에서는 어떤 대내적인 구조조정 이런 것에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시장에 왜곡된 것을 잡아주는 게 아까 내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내수가 왜 적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주머니에 가진 돈이 별로 없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럼 왜 주머니 그 9번 자료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주머니에 돈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 빚이 집 사서 낸 빚이 많아서 그 낸 돈이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낸 보고서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의식주에 쓰는 그렇죠. 가격이 굉장히 네. 비쌉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다른 OECD 평균적인 국가에서 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의식주에 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150만 원을 쓴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에 비해서 계속 올라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수출도 뭐 수입도 많이 하는 품목들도 있고 뭐 그리고 우리 스스로 싸게 만드는 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싼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의식주 비용을 좀 줄여주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 의식주에 싸게 지출을 한 다음에 보면 교육비 같은 데다 또 지출을 되게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옷 입고 먹고 애 학교 학원 보내고 나면 가지고 있는 돈이 되게 적으니까 내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우리나라의 물가를 너무 비싸게 하는 시장의 왜곡을 정부가 좀 나서서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합니다. 부분에서 저는 솔직히 딱 깨놓고 얘기해가지고 의식주 물가가 비싼 이유, 그다음에 공공요금은 상대적으로 싼 이유가 이게 다 정치적인 배경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농민도 보호해야 되고 중소기업도 보호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쪽은 상대적으로 높게 가고 공기업들이 담당하는 이 공공요금 같은 건 눌러놓고 이런 왜곡 상태가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앞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사실 공공요금 이렇게 눌러놨는데 유럽은 한 50에서 100% 정도 전기요금 올리는 동안에 우리가 4% 올렸거든요. 그게 결국 한전 빚으로 가고 그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이제 점점 우리 자손 세대들이 갚아야 되는데 이게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뭐 공공기금이 올라가면은 생활이 더 어려워질 거고 그러면은 의식주에서 낮출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센터장님께 좀 약간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연초에 예상했던 올해 시장 전망과 네. 지금 이제 상반기 지난 7월까지 지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미국이 금리를 낮출 거란 기대는 상당히 연초의 기대보다 많이 좀 약해진 셈이고요. 네. 뭐 실물 경제는 뭐 회복은 뭐 회복이지만은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가 또 뭐 그거는 뭐 계속 진행이 됐던 것 같고, 예,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크게 보면 한국 경제나 시장이 좀 막혀 있는 흐름인데 뭐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좀 답답한 느낌도 들지만은 뭔가 좀 잘 풀렸으면 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글로벌 통화정책의 전환이라는 변화의 시기를 맞아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또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변수에도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면서 자산 투자 전략마저 흔들리기 쉬운 때인데요. 오늘 두 분의 꿈께서 전해주신 여러 조언들이 투자의 맥을 다잡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